사실 저희가 아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라 이렇게 포악이라는 단어는 연상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또 엄청난 연기 변신인 것 같아요, 수혁 씨. 그렇죠. 그래도 일단 사람이고요. 네, 항상 좀 특이한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. 네, 이번엔 사람 역할이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수혁 배우는 이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작품 하기 전에 되게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되게 제가 생각했던 어떤 동굴 같은 목소리하고 뒤풀이 장소였나요? 혹시? 아니 다른 어떤 모임이었는데 그냥 술자리라고 하니까 좀 YG 회식이 있었는데요. 회식 자리에서 네. 그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실 때 인사를 드렸었죠. 영화 감독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 뵌 거죠? 네, 네. 처음 뵀는데 되게 생각했던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아, 이 친구랑 하면 되게 좋겠다. 그리고 어떤 모습을 그릴지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이건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네. 원래는 발기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. 이거 말해주시는 거예요? 저희는 궁금해요. 말 꺼내셨으니까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냥 얘기할게. 네. 원래 내음이란 역할을 제가 드렸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수혁이란 배우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어쨌든 좋죠. 내음이란 역할에는 얼굴에서 보여지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그냥 무감각한 얼굴에서 목소리만으로 되게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. 그래서 수혁 배우를 만나고 나서 그 역할을 되게 제안을 했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내음이라는 역할이 너가 하면 왜 좋은지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전화 왔어요. 내음보다 발기를 너무 하고 싶다. 한 번 더 만나달라. 원래는 다른 역할을 제안을 했지만 이 역할, 고발기 역할을 본인이 굉장히 인물 분석을 많이 했다. 이 역할을 하고 싶었던 이유 좀 여쭤볼까요? 네,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너무 큰 작품이니까 제가 함부로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그리고 또 제안 주신 역할도 워낙 좋은 역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심스럽게 처음엔 당연히 안 됐죠. 그래요? 네. 반전인데요? 예. 왜냐면 내음이라는 역할도 너무 좋고 또 굉장히 대본을 일찍 주셨어요. 저를 내음 왜냐면 그 전에 감독님도 이렇게 입봉을 하시기 전이고 저도 훨씬 전에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미지로 이 캐릭터를 너무 애정을 갖고 써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엔 그러셨던 것 같고 근데 정말 엽서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부탁도 해보고 진짜 발기였네요. 야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된다 너. 근데 그거를 기회를 주신 것 자체로 저는 이미 모든 어떤 신뢰감이나 제가 잘 해야 되는 정도가 그냥 그 처음이었어요. 이렇게 제가 다른 어떤 요청, 부탁을 드려봤을 때 해주신 분, 기회를 주신 분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순간부터 이거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. 네, 그리고 감독님의 뜻이 뭔지 최대한 잘 파악을 해보자. 잘 표현해보자. 그냥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도 앉아있습니다. 네, 두 분의 사랑 오래가길 바란다고 지금 김무열 씨가 축사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, 작가님. 대본을 쓰는 단계에서 사실은 발기하고 내음 두 개를 다 이수혁 배우를 생각을 하고 써놓거든요. 작가님은 이미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. 이렇게 되면 지금 감독님한테 선을 긋겠다는 건데요. 예, 좋습니다. 이수혁 씨. 저는 시즌 2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래요? 뭐 시작부터? 아직 정해진 게 없나 뭐. 지금은 일단 파트 1, 2만. 예. 약간 농담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. 근데 정말 그 뒤에 얘기나 왜냐면 배우로서 이제 캐릭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많이 여쭤봤었는데 그런 얘기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만약에 작품이 당연히 잘 돼야죠. 잘 되고 나서는 이런 스토리가 갈 거다라는 것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. 네.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당연히 열심히 만든 만큼 뭐 지금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냥 정말 이런 요새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멋진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요. 좀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작품이 많은 사랑을